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바로 힘을 모으는 구간을 기억하라입니다. 힘을 모으는 구간을 기억하라. 자,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좀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우선 제가 본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나의 기술력이 많아야지만 상대의 동작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강의를 한 적 있죠. 그거는 초급자 편이었는데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청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중상급자에 대한 나의 기술력이 많아야지만 상대의 동작이 보인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한 토시 빠지지 마시고 제대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힘을 모으는 구간을 기억하라. 예전에 제가 그 타이밍 계산법이라고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 적 있죠. 그 뷰가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그 타이밍 계산법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죠. 타이밍 계산법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 힘을 모으는 구간을 기억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힘을 모으는 구간. 자, 대부분 분들이 공을 치다 보면 한 번씩 밀려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바로 힘을 모으는 구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거의 80%의 분들이 힘을 쓰는 구간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모든 건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죠. 전자가 있어야지만 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전자는 힘을 모으는 구간이고 후자가 힘을 쓰는 구간이죠. 근데 상대랑 주고받는 랠리를 하거나 게임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은 자꾸 힘을 쓰는 구간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힘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물론 다 모르시진 않겠죠. 그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들은 힘을 모으고 쓰는 부분을 잘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자, 힘을 모으는 구간, 어떤 구간이죠?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 라켓을 빼는 동작, 요 동작에 유니턴 동작이 힘을 모으는 구간이죠. 자, 그렇다면 힘을 쓰는 구간, 힘을 쓰는 구간은 내가 이제 공을 발을 딛고 난 다음에 공을 칠 때 이 휘둘러주는 팔로스로까지 스윙을 휘둘러주는 구간이 힘을 쓰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상대와 주고받는 랠리를 할 때 내가 임팩트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임팩트 타점을 어떤 부위에서 맞춰야 돼? 앞에서 맞춰야 돼? 혹은 옆에서 맞춰야 돼? 어떤 포인트에서 맞춰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힘을 쓰는 구간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공이 천천히 날아오면 힘을 많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적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모을 수 있겠죠. 또 공이 빨리 날아오거나 내가 좀 싫어하는 베이스라인까지 길게 날아오는 공은요, 힘을 모으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테이크백을 뭐 크게 해야 돼, 어떤 분은 작게 해야 돼, 여기서 나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테이크백이 크고 작은 것은 날아오는 공의 상황에 따라 내가 힘을 모으는 이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날아오는 공을 칠 때는 힘을 모으는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죠. 지금 저처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에서는 힘을 모으는 구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힘을 모으는 구간. 자, 힘을 모아야 내가 힘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힘을 모으는 구간. 천천히 날아오면 힘을 오래 모을 수 있고, 그 다음 좀 더 길게 힘있게 던져주세요. 길게 힘있게 이렇게 날아오는 거는 힘을 모으는 시간이 작아야 되겠죠. 자, 힘을 모으는 시간이 작아야 돼서 테이크백이 작은 겁니다. 자, 모으는 시간이 작아야지만 테이크백을 작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날아오는 걸 힘을 크게 모으면 타이밍이 다 늦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테이크백이 왜 커야 되고 작아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왜 힘을 모으는 구간이 중요한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 모든 타이밍이 거의 다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크백 동작, 공이 길게 날아온다. 내가 내 포커스 자체가 저기서 날아오는 공 자체가 저거는 내가 힘을 모을 수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테이크백이 작아져야 되는 것이고,
저건 힘을 모을 수 있겠는데 하면 테이크백이 커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힘을 모으는 시간이 길수록 테이크백이 커지는 거고 힘을 모으는 시간이 짧을수록 테이크백이 작아지는 것이니까요. 이제 여러분 힘을 모으는 구간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힘을 여러분들이 모았으면 또 이제 힘을 쓰는 구간은 그죠? 어떻게 보면 임팩트 요 위치죠. 자, 보십시오. 자, 공이 날아올 때 자, 힘을 모으고 모았으면 힘을 쓴다. 다시. 자, 힘을 모아야지 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힘을 이때까지 임팩트 요 구간에서 힘을 주는 것만 생각을 하셨는데 대부분들이 그죠? 내가 여기서 힘을 줘야지. 그죠? 나는 힘을 쓰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힘을 쓰는 것만. 자, 이제부터는 힘을 모으는 걸 생각하시죠. 모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모으면 많이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작게 모으면 많이 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상급자 이상 분들이나 뭐 지도자분들이나 현역 선수들은 작게 모아도 또 힘을 쓰는 그 손목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오늘의 포커스는 이해되시죠? 힘을 모으는 구간에 포커스를 두라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구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임팩트 타이밍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지거나 테이크백 동작 또한 왜 내가 이렇게 빼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제대로 시청하시면 다음 강의인 중상급자 편이죠. 나의 기술력이 많아야지만 상대의 동작이 보인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끝났었지?